시청자 옥사부TV 여경옥입니다. 여러분 그 오이탕탕이라고 아세요? 아 오이무침이죠? 저는 그래서 이 오이무침인데 오이탕탕 막 그런 메뉴가 있어가지고 야 오이탕탕이 뭐야? 이게 그 중국말로 량바 황거라고 그러거든요. 예. 오이를 차갑게 무친 거죠. 이거 그냥 간장으로 무친 것도 있고 살짝 매콤하게 무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라향으로 해가지고 무치는 건데 저는 그냥 살짝 매콤하게 밑반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오이탕탕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재료는요 일단 뭐 오이가 들어가겠죠. 그 살짝 매콤하게 해서 청양고추 좀 넣고 그 다음에 또 무치는데 안 빠지면 안 되죠. 마늘, 마늘 준비했습니다. 요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맛있게 무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바로 이거 썰어서 준비할게요. 자, 먼저 오이는 양쪽 꼬다리를 잘라버리고요. 쳐서 탕탕이라고 하더라고요. 탕탕 쳐서. 왜 오이 탕탕이야? 이게 무슨 말이지? 어느 나라 말이지? 그랬더니. 쳐서 탕탕이라. 이게 치는 이유는요 치면 이게 으깨지잖아요 살짝. 그러면 간이 안으로 잘 배거든요. 그냥 썰으면 간이 잘 안 배잖아요. 겉돌기만 하는데 이렇게 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그릇에 담고 고추도 그냥 큼직하게 썰어서 조금 마늘도 막 날라가네. 마늘 살짝 너무 다지면 안 되고 살짝만 다져주면 됩니다. 자 이래서 재료 그냥 그릇에 다 담아서 준비했죠. 이제 이걸 살짝 무치면 돼요. 얘는 뭐 절이거나 할 필요 없어요. 그냥 바로 무쳐서 바로 먹는 거잖아요. 그죠? 왜냐면 절이려면 이렇게 막 탕탕 치면 안 돼요. 그러면 숨이 너무 죽어버려서. 절인다 그러면 그냥 칼로 싹싹 썰으면 되죠. 바로 무치니까 간이 잘 배게 칼로 세게 때린 거죠. 그러면 이게 살짝 그 으깨져 가지고 안에 간이 잘 배거든요. 양념 고춧가루 설탕 간장 식초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. 이거 고춧가루 대신 고추기름도 많이 써요. 고추기름이 사실 좋긴 한데 집에서는 고추기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이 고운 고춧가루가 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는 수분도 빨아들이거든요. 고추기름 물이 생겨요. 기름과 이게 오이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 생기는데 이 고춧가루는 이게 또 빨아들여 갖고 물이 좀 덜 생기죠. 매운 정도에 따라 다른데 그냥 한 큰술 딱 넣어주시고 설탕 두 개 그리고 간장 하나 반 식초 두 개 넣고 무쳐주세요. 냄새가 좋네요. 이렇게 하면 바로 완성이 됐습니다. 이걸 바로 그릇에 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나머지 소스를 위에다가 싹 같이. 자 이래서 오이탕탕 완전히 초간단이죠. 바로 완성이 됐습니다.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너무 빨리 무쳐가지고 잠깐 한눈 파인 사이에 이거 어떻게 만든 건지 그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. 네 아주 쉬워요. 일단 뭐 고춧가루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설탕 두 개 넣고 식초 두 개 넣고 간장 하나 반 정도 넣거든요. 딱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맛이 딱 나와요. 딱 나오는데 여기다 좀 더 달거나 시거나 이런 걸 원하시면 은 좀 더 첨가하셔도 돼요. 전 이대로가 딱 좋습니다. 오래간만에 뜨거운 거 안 먹으니까 막 먹을 수 있네요.
얘는요 밑반찬으로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약간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, 그리고 약간 매콤한 맛도 들어가 있잖아. 그래서 입맛 없을 때 먹으면은 살짝 입맛을 땡겨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. 집에서 한번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소스가 아무래도 이게 오이니까 좀 생겨요. 저는 일부러 물 안 생기려고 고추기름 대신 고추가루를 넣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르면 가라앉습니다. 왜냐면 오이가 대부분 물이잖아요. 그리고 세게 쳤기 때문에 물이 좀 내려가거든요. 그래서 얘는 묻혀놓은 다음에 먹기 직전에 담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도 국물은 버리지 마시고요. 위에다 꼭 부어주세요. 그 남은 국물을 버리면은 그 간이 그만큼 싱거워져요. 그 밑에 간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찍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. 여러분 잘 보셨죠?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대신 고춧가루는 저는 고운 걸 썼어요. 거친 걸 써도 됩니다. 그러면 약간 그 요리 자체가 좀 거칠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고추기름도 고춧가루 썼기 때문에 좀 고운 걸 썼거든요. 고운 걸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꼭 이렇게 맛있게 한번 만들어서 밑반찬으로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